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기상청이 중부와 남부지방은 오늘부터, 제주도는 어제부터 올해 장마가 종료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당분간 전국에는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내륙 지역에는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도로점거와 심야 새벽 집회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최근 3주간 진행된 국민참여토론에서 나온 의견을 기반으로 했다며 이런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에서 여성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글이 어제 저녁 인터넷에 또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신림역을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예고 이후 다음 달 초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며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됩니다. 북한이 전승절로 부르는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이르면 내일 0시부터 심야 열병식을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북한이 최근 심야 시간대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 예행 연습을 한 것이 한미 정보 당국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